재복이 탄탄하다든지 명예가 탄탄하다든지 그런 사람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말년은 탄탄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갈림길에 놓여 있잖아. 근데 이 선택을 할지 이 선택을 할지는 본인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곧 있으면 다가오는 연말인데 연말이라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말년운이라고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왜 없겠어요. 말년운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 보통 있죠. 근데 저희 신령님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조상의 덕을 많이 입은 사람들은 말년운이 대체나적으로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로 보고 말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일주로 보는 거죠. 네. 자기 일주가 탄탄한 사람들이 있어요. 재복이 탄탄하다든지 네. 명예가 탄탄하다든지 그런 사람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말년은 탄탄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도 하관을 봤을 때 주걱턱인 하관 그리고 뭐 그런 학관적으로 봤을 때도 관상학적으로 봤을 땐 뭐 말년운이 좋구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제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조상님께 대우를 하면은 그래도 말년운이 좋아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말년운이 안 좋았던 사람도 조상님께만 잘 대접을 한다면 말년운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구슬하잖아. 네. 조상이 업이 너무 많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살생의 업도 있고 네. 뭐 조상님 벌전도 있을 거고 네. 그 윗대로 올라가면 신벌전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업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다 보면은 신령님전이나 조상님전에서 자손들을 친단 말이에요. 네. 그 자손들이 지는 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면은 자손들이 어떻게 말년들이 평탄하겠어. 자손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사주 자체가 있어요. 초년에는 뭐 평탄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네. 말년부터는 저희 신령님전에선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풀어먹느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운이라 그러잖아. 사주 자체에서 저희 신령님전에서 이렇게 점사를 볼 때 본인이 사주 자체에서 써먹을 수 있는 운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는 조상의 덕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네. 분명한 건 이 집에 어느 집이나 다 옛날에는 할머니가 빌던 할머니가 왜 없겠어. 다 조상의 덕이 있는 자손들이란 말이야. 중간에 한 번씩 뭐 제사를 안 지낸다든지 기독교 요새 많잖아요. 공줄이 끊어졌다든지 아니면 산소가 뒤집어졌다든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손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요새 형국이에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벌어준 만큼 조상들도 대접받기를 바라는 집안이 있어. 그럼 만약에 그렇게 안 해, 대우를 안 해줬으면 그렇게 안 하면은 조상님들이 노하시니까 뒤집어지는 형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벌초를 한다고 해도 저희 집을 예를 들게요. 네. 벌초를 한다고 해서 띠를 두른다든지 비석 세운다든지 어떻게 보면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벌초할 때 그 주변에 나무를 벤다든지 그래서 잘못 빼서 목신부정이 들어와가지고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말년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꿀 수는 없네요?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 그치만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은 숙명은 정해져 있지만 운명은 본인이 바꿔가기 나름이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본인이 앞으로 살아갈 길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치만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본인이 정하는 거란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어떻게 왜 항상 사람들이 갈림길에 놓여 있잖아. 네. 근데 이 선택을 할지 이 선택을 할지는 본인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선택이 있어서 신령님이나 조상님께서는 길을 주지는 않는다는 말씀. 분명히 자손들한테 던지죠.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는. 근데 네. 자손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말년운은 바뀔 수 있는 걸로? 말년운은 분명히 바뀔 수는 있어요. 그치만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따라서 말년운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은 그러면 말년운이 좋아지겠네요? 꼭 열심히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예전에 뭐 빌던 조상이 많구나 그리고 조상이 대우를 많이 했던 집안이구나 이렇게 보면은 대체나적으로 조상이 공덕이기 때문에 자손들은 평탄하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말년의 복이 대체나적으로 나쁘지 않구나 좋구나 라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